로마서 9장 10절부터 18절까지 251페이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고 어려운 설교예요. 깊이 생각해야 할 설교고 굉장히 위험한 설교, 이런 설교가 정말 어려운 설교인데 제가 다른 때는 막 믿음 열정으로 막 뜨겁게 했잖아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겠더라고. 생각은 천천히 내가 말할 테니까 또박또박 내가 설교를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막 급하면 막 이 혀가 엉켜져 가지고 못 알아먹어. 나는 알아먹은 데 못 알아먹었대. 아, 근데 어쨌든 이제 요즘은 또박, 근데 이런 설교는 또박또박 할 테니까 잘 들으셔요. 에? 할렐루야. 정말 이게 다루기 힘든 내용 본문이에요. 지금 선택의 예정에 대해서 나와요. 자, 리브가가 잉태에서 쌍둥이를 뵀잖아요. 쌍둥이를.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선을 행한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했다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사랑받았고 에서는 미워했고 또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이제 칼빈 애정론으로 보면 선택의 교리가 되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즉 14절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 하나님 완전하시고 부조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이잖아요. 사랑이 완전하시고 그러면 절대 주권자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실수나 잘못이 없어요. 완전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의가 아니거든. 우리는 신앙은 믿음은 뭐냐면 영으로 따졌을 때 이성적인 수준으로 오늘 따지면 안 돼요. 이성은 혼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돼. 내 생각에 맞아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영적 죽음이어서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연기를 알 수가 없어요. 혼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멘 사람이 이래서 저쩌고 어쩌고 그런 것
아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딱 죽으면 예수 안 믿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서 통곡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입장에서 타락 가운데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무인가 영적 눈이 떠갖고 하나님의 연기를 안 사람이 그때서 이해가 되고 완전해져요. 지금 제가 아무리 설교를 별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잘 아셔야 돼. 할 수가 없어요. 예. 믿음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딱 믿음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믿음의 분수만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밥 먹을 사람 밥 먹고 고기 먹을 고기 먹는 건데 젖 먹어야 돼. 그래서 젖 먹을 수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자 노재단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 사람 만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절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하고 믿음 차이가 나면 아무리 말해도 끝도 가도 없습니다. 절대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그렇게 손에 넣어줘도 못 알아먹고 성질 나버려.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안 믿어진대. 기회가 안 되는 거. 그 노재단인가 성수인가 지성수인가 딱 보면 아, 저분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고 아무리 연기가 좋고 뭐 이봐야 소화가 안 돼. 폭발해버리게. 그런 말 듣기도 싫어 죽겠어. 나 맞는 말 좀 해줘. 그거 수준이 그런 것을 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이 얼마나 무섭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그래서 설명을 잘 성경 그대로 원리를 봐야 돼. 그럼 우리 믿음이 무인가? 하나님 불의하지 않는다. 일단 완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완전하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그 맞아요. 어떤 이론을 따지셨는데 왜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선을 악을 행하게 됐는데 내가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귀에 쓰는 것, 천에 쓰는 것 만들 권이 없겠느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는 것을 누가 그걸 얘기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기장애가 자 오늘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도기장애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님 귀에 있을 것을 하나님 채 있을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게 준비된 진노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에 쓰는 것, 처에 쓰는 것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져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하신다 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 따져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서 믿어진 만큼 이거의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어지지 않고 여기 온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에게 긍휼의 불기이고 불쌍의 불기이고 자 그러면서 16절 봐 시작. 그런지 우원한 자를 말하면 다니요 다른 박자를 말하면 다니요 긍휼의 힘을 하나님 말하면 다니라. 자,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막 다름질해. 세상이 다름질해. 1등 나면 1등. 너 네가 아무리 원하고 다름질해도 하나님이 1등, 2등은 하나님 선에 있는 거지 그 말이야. 긍휼이 있잖아요. 긍휼이. 그러면서 바로를 세워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깨뜨리고 그 바로만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그래야 하나님 예비된 하나님의 재앙을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결정했고 그리고 그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이 신을 심판한 거예요. 전부 애굽이 나일강이 생겨 나일강이 피가 되게 만들고 전부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그러니까 사람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주장하고 모든 하나님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하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그 뭐 선택된 사람은 좋고 선택 안 된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 적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봐야 돼. 그러면 예복을 준비 안 해서 유구무유근을 왜 안 입었느냐 하고 예복 입어라, 예복 입어야지. 그러면 청함 많아. 그러나 선택을 그 택함 또 적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류는 양쪽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줘도 자유 의지도 줬어요. 안 받아. 회개하라고 하고 예복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겪고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못 해봐요. 제일 문제가 강박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하고 옥토는 뭐냐면 내 마음을 열고 그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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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 영계가 열리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킨 거예요. 고기 먹고 소화시킨 것이고. 뭐 먹으면 고기 먹고 설사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옥토가 뭐냐면,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고, 마음을 다 열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감사가 되고, 그 피 앞에 아무리 매를 때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때려내고, 알곡은 뭐냐면, 까불면, 죄를 까불면, 주님한테 와요. 쭉쟁이는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알곡 쭉쟁이는 의사냐? 환란 시험 보면 알아봐요. 정말 주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경우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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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어제나 오늘 한 분씩 외부에서 오셔요. 근데 울고 가요. 여기 와서 뭐라 하냐면, 이번에 그, 저 간증, 새로운 간증 있잖아요. 그 간증, 우리 그 막 굉장히, 그 간증을 보고 최근에 2, 3일 사이 막 수만 개 막 뜬 간증, 그거 보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 사모가 되니까 뭐냐면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은혜가 되고. 근데 저를 그냥 우리 교회 와보고 싶어서 왔지. 우리 교회가 최고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만나주냐고, 대화하냐고 너무 좋아요. 서울에서, 대구에서, 먼데서 와. 그 와서 복음만 갈라. 무슨 얘기 오시냐면 그들이 사모가 되고 은혜가 되면 왔다 간 것도 좋아하더라 이 말. 내가 안 만나 줘도 아멘이죠. 내 마음 받지 옥토가 되면요 은혜가 되면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면 그저 주여 나 같은 게 뭐라고 용서하시고 구원시고 막 너무 좋아갖고 막 목숨 걸고 하고 싶어. 그게 이제 마음 받이 중요한 거. 내가 사모가 오니까 뭔데 제가 올 때는. 다 바쁜데 오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 사람 찾은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막 갖고 막 온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 얘기요. 지금도 누가 옥토냐면 그러다 저러든 근데 매 맞고 나면요 어떤 경우도 감사가 돼. 제가 연단 훈련 받고 완전히 망해갖고 여기 왔었을 때 그 한 6개월 만에 방을 얻어갖고 이제 다섯 식구에 그때 딸 세대고 다섯 식구 한 방에 잠을 잤는데 6개월 만에 잠을 자고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자주 흩어졌거든요. 완전 그때 방도 없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날 저녁에 밥을 했는데 지금 기억을 해. 혼합국 그것도 한 마을 반떤 예상하고 갖고 와갖고 그 딱 호박잎 하나에 간장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먹고 찾아가는데 얼마나 기쁜 줄 알아요. 그러면 그거 못 먹고 그럼 혼자 산에 가. 근데 그거 먹고 간 것이 내가 안 굶고 절약한 것 자체가 그냥 감사를 해. 그냥 내가 감옥에 있다가 무기수가 되고 나왔어. 무기수가 지금 나왔고 재형수 받았고 집에 들어가라면 집에 와서 부부싸 먹고 안 할까? 집 어지럽다고 트집 잡을까 안 잡을까? 어휴, 내가 살았네, 내가 살았네, 내가 살았네. 너무 감격해갖고 목숨 걸고 막 충성하고 싶을 거야. 마음 자세가 뭐냐? 낮아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도 낮아지고 사모하면, 사랑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해결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아요. 아멘, 아멘. 나 같은 게 죄인이 그죠? 그저 내가 그렇게 하고 오늘 저 차라 혼자 산에 가서 하면 너무 감사해. 내가 굶고 가면 죽었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나 죽을 때 낮춰야 돼. 깨뜨리냐고 부서. 그, 지금 생각하면
맨날 목사님 또 했는 얘기 또 오네 또 오네. 근데요 나는요 여러분 그냥 나는 내 가슴에 맺힌 감격이 와. 그날 저녁 사물 이해가 돼요? 산속에 혼자 들어가 봐. 아, 나 산속에 뭐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맨날 자랑 나 자랑 아니요.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줬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들으시라고. 내 개인 얘기가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눈물글자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더니 그때 많이 보여줬어요. 들려주고 그 얘기 다 못해. 예, 오늘 이 본문을 듣겠냐면 유튜브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거예요. 이번에 박은현 사건인데 댓글이 올라왔어. 박효은 목사님은 주님 음성 못 들으시나요? 하고 딱 했어. 그럼 뭔 뜻이요? 뭐 박은현 사가 뭐 음성 들었다고 여러분이 자랑해요? 너무 그거 딱 띄우요? 박격영 목사님 주의 음성 못 드시나요? 오고 딱 해주면 막 걸렸어. 그래서 내가 답글은 뭐냐면 그분이 또 설교 들는지도 모르겠다. 들었으면 좋겠다. 답글 뭐냐 저도 하나님 음성 드는 것 많이 있습니다. 내 자서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음성 들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음성 들은 것을 그걸 다 내가 공개하겠습니까? 그건 내 자랑이지. 하나님과 나와 만난 음성을 내가 몰라 공개해. 그리고 내 책에 일부 나와 있으면 또 책에도 진짜 자세히 다 못 써. 그거 두드려 짜버리면 내가 대단해갖고 이상한 사람 되겠다. 내 자랑 같은 것은 살짝만 말했지 깊이 얘기 안 해. 진짜. 그러면 당장 공격받지요. 네가 최고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이 간증은 지금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예배 문제가 물어있는데 예배 문제에 황교안 장로가 예배에 대해서 회복이라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예배가 회복되면 이 나라 살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황교안 장로와 둘이 맞다는 한국의 살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게 답글을 했다니까. 답 잘했어 못했어. 잘했다고 좀 해봐. 근데 내가 이해한 공격을 근데 저는 모세 오늘 본문 바로 양 얘기가 나오는데 참 그전에 양양구 목사님이 굉장히 신령한 분이 계셨다가 가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소예배실에서 나 올라갈 때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다 그랬더래. 저는 솔직히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 개인적인 기도 안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내가 기도 받아? 그분은 그 무교육자인데. 진짜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근데 모세다 그래. 근데 나는 막 그래. 하나님 나한테 모세라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설교가 참 조심스러운데 믿음으로 잘 들으시면 돼요. 모세에 관계된 얘기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남이 사건이 있어요. 두 번. 그 얘기 여기서 안 하려고. 많이 잘못 나 큰일 나더고. 근데 그래? 정말입니까? 하고 그 내가 책을 못 썼어요. 쓸 수가 없었어. 근데 박영모 목사 음성 못 썼어. 나 사실은 오늘 이번에 그 예레미야 5장 1절 5제 예루살렘의 공의와 정의를 향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살리라. 그걸 듣다가 뛰어와가지고 본인이 울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본인 여기 사람 있는데 울면서 목사님이 간 사람이에요. 이제 유튜브는 안 나오죠. 그건 녹화가 안 된 거죠. 근데 내가 주님 내가 한 사람 그거 한 사람 여러 가지 물론 나 하나 되겠어요. 이제 뭔가 지금 내가 그 사명이 있다는 뜻인데 그걸 나는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사냐 죽냐 싸움인데 지금 사냐 죽는 싸움인데 여기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역사상 그 휘전이 되면 이 나라 살아요. 정권 문제예요 지금. 한마디로 그 정치 얘기 들지 마세요. 이번에 그랬잖아요. 정치 설교가 아니다. 교회 살리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속이 시원하더라고. 정말 나 정치 설교 안 했는데 정치 설교를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 죽이려고 안 밀려고 산꼭대기 밀려고 안 밀려고 내가 안 밀리면 죽으니까 안 밀려 버티고 있는 건데 동성애법 통과 차별금지법 통과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물이에요. 그게 지금 그게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것 때문에 나가고 여러분 지금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 없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해. 막 또 예배에서는 나 공격하고 나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정말 나한테 얼마나 힘들었냐 막 그 막 위로 말하더라고. 그 막 나온 것이 그 영상을 녹화는 안 된 것도 있죠. 지금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그래서 이건 하나 선택의 교리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런 자로 날 한다면 선택한 거지. 야곱은 사랑 예수를 미워했다. 뱃속에 선택했다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하죠. 박영문 장로가 천국까지 갔다 온 게 사람들 내가 뭐 기도 많이 해서 됐다고. 아이고 기도를 남편에서 기도는 얼마나 아내가 많이 했는데 동생에서 솔직히 기도는 얼마나 하겠어. 뭐 자기는 내가 18년 동안 형이 기도 물론 했죠. 그러나 목숨 거는 정도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그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왕 어차피 연결된 게 잘 오셔서 드시라고. 하늘에서 둘이 내려왔다고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지금 그거의 꿈 얘기한다고 이상하지만 근데 그것도 계획이 맞아. 아버지가 그때 옛날에 그 시대에 딸 셋 낳고 장각지에 들고 갈 정도예요. 네, 근데 안 얻고 왔어요. 넷째 뵀었을 때 외할머니가 이번에 딸이네. 다음에 나면 둘라네. 사부한테. 이번에 딸 나왔어. 다음에 나면 아들 둘 나오네.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오다가 그 걸케자 옛날 그 버스를 보고 있고 앞에 오고 뒤에 좀 왔는데 내려오게 보다가 아직 때가 안 됐다 하고 올라갔다는. 그래서 올라갔으니까 나오면 둘 나오네.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딸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예, 박영문 밑에가 억지로 맞추겠어요? 근데 어머니 꿈에 똑같이 하늘에 또 너가 내려왔대. 똑같이 3년 사이에. 근데 저는 그때 안 믿는 집이기 때문에 너는 하늘에 내려와서 큰 사람 될 것이다 하고 옛날 닭을 잡으면 벼슬이라고 꼭 닭 벼슬을 나 줬어. 그 닭 배설 먹고 나는 고시 공격 파설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거야. 전혀 내가 믿고 이렇게 목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사건이 난 거예요. 제가 군대 안 갔으면 안 믿죠. 어쨌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군대에서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건 지금도 내 책에 나와 자세히 보세요. 논산 25인데 훈련소에서 훈련 받은데 사도신경을 주기도 매우 모는데 종이 안에 파라파 내려와요. 딱 보니까 사도신경 죽이더군요. 나 거짓말 안 하거든요. 믿어진다고 마음에 매봐. 내가 몰라 거짓말 하겠어. 거짓말 지옥한데. 근데 이거 뭐, 이 지옥 맞습니까? 공이 삐라 버린다고 한 장에 내려, 뭐 공중에서 삐라 버리면 수십 장 뿌리거든요. 한 장에 내려온다고 이게. 진짜 희한한 일이요. 사도신경 죽이더군요. 그 훈련소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그 깍 보존했고 요거 DNA 검사해보고 싶어 진짜로. 근데 그 정황이 없죠. 뭐 없어져 버렸죠. 근데 야 이건 예정이고 선택이다. 예정 선택이 아니고 어떻게 그래야 되겠냐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선택 예정을 믿으면 평안하냐면 구원론도 나 얘기했으니까 난 평안하거든. 근데 불안하면 안 되거든요. 그 저는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내 의식 구조 상태에서 내가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볼 때, 와, 교회가 이렇게 막 폭망해갖고 그냥 수원은 떨어지고 날아갔는데 내 얼굴 보면 전혀 요동해 안 해. 그대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 뭐, 목사님이 뭐 돈 사람인가, 상판을 보던가. 그럴 수 있죠. 나는 알아요. 저도 속은
없겠냐고. 그런데 내가 막 이래. 아이고 끝났네. 될 대로 대하라. 그리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낚시나 다니고 무슨 거냐고. 곧 죽어도 절대로 내 그건 내가 형님 내 마음에 믿음 있고 불이 와요. 진짜 그래 나는 연기를 알아 조금 알아. 그렇기 때문에 두 명으로 개척해서 쭉 들려고 보여준 거 많이 있거든. 그냥 계속 붙잡고 그러면 뭐야 지금 왜 실수했어 모르겠어. 그래도 나는 합력에서는 이룰 거야 하고 계속 달려가는데 영적 세계를 더 알겠더라. 내가 구덩이에 빠져보고 낮아지고 물론 지금도 과정이고 진행이고 내일 뚝딱 된다는 보장도 없어. 뭐 보이는 거 들은 거 딴 것도 없어. 그런데도 내 마음 평안하고 만약에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막에 내쳐버려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저는 절대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뭐 저에게 약속 있죠. 많은 거 있어요. 제가 다 못해. 근데 자화상이 중요한데 다 자화상.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자화상인데 저는 확실한 자화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난 진짜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건 완도의 김용환 권사가 있는데 그분이 글을 안 배운 분이요. 그러니까 난노자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은 본대. 그런 말 들어봤죠? 글을 안 배웠더니 성경 봐. 그런 분이요. 그게 더 망해 보이죠.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 읽어. 그분이 자기가 그랬어. 나 직접 그래. 한 여름날 달 속에 십자가가 있는데 환상의 십자가에 붙잡고 있는 저 사람이 광주 안디옥교 목사를 한다. 모른대.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똑같이 보여주더래. 그러면 나한테 와. 나는 그때 백만 개다라고 막 기도판이거든. 10년도 됐어요. 그때가. 자기 목사한테 얘기하니까 광주 안디옥교 부흥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났대. 5년 후에 이우덕 권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시장에서 만났어. 광주 안디옥교 목사님께 뻥! 나 꿈꿨어요. 그 오락이 갖고 만났는데 제가 백만 개 기도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백만 개 교육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백만 명 권사님 백만 개 천 명에도 1억밖에 안 돼. 10억밖에 안 돼. 난 내 말 진짜요. 근데 그분이 3일 금식 그러고 근데 은빛 전수에 참 뻗어진다고 될 거라고 믿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도 그 후로 통화를 했는데 나보다 그냥 많이 또 그렇게 연기 밝은 사람도 와 내가 우파 좌파 약간 딱 변했더라고요. 진짜 어이 나를 싫어하더라고. 아니 좌파요. 나 솔직히 다 했겠. 내가 아무리 보여줘 들려도 시대는 또 모르더만. 그분 그 전에 끊어졌어요. 연락도 안 해. 그분이 나를 싫어해. 와 그분이 자기가 봤고 들었으면 뭐 백만 견난 사람이 보고 들었더라도 또 그 정부 이념상 나 이상해. 정치 이념만 싸우면 사람이 바꿔지더만. 나 뭔 소리냐. 솔직히 나 거짓말 솔직히 다 말해. 그래갖고 털통 안 해요. 그분이 나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 이념은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해가 돼야 하면 하셔요. 나 있는 대로 그대로 뭐 그 사람 연락도 안 해 지금. 그분이 나 안 좋아하니까. 자기가 듣고도 또 안 믿어져. 나는 이제 나는 그걸 믿고 자화상 그래서 무슨 얘기야. 저 불빛이고 어둠 다 쫓지 내 그랬거든. 그 하나님 나는 내 자화상이 미안하지만 내가 기도면 트럼프 재선되고 내가 기도면 미안해 문제에 떨어지고 내가 기도면 누구 당당해. 왜? 자화상 지구 어둠을 다 쫓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걸 내가 받아보는 거예요. 아멘. 신비주의 아니에요. 나 예. 뭐 그날 기도 그렇게 반 거지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화상 잘 가집시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도 안 줘. 그래? 좋아. 그러면 문제 어려움 될수록 좋아. 어두우면 내 손에 다 좋자. 내 기도로 다 돼. 내 기도대로. 아이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인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행하리니 다 믿음의 말.
믿음이 말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면 그대로 돼. 왜냐하면 나는 영, 말씀 갖고 온 거예요. 이 모든 성경 모든 것은 영의 생명인데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아브라함 아브라함 99세 민족의 조상 민족 여주인하고 말이 되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 4장에 나와요. 나 그 말도 바랄 수 없고 바라고 바랄 수 없어요 상황. 그러나 믿음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말이라 하늘의 별처럼 말이라 그걸 그대. 그러니까 믿으니 의로 이겼다. 믿으니 의로 이겼다. 이게 이제 구원 영생 응? 로마서에 나이는 믿음을 살라 연결돼 갖고 루터가 그걸로 개혁했잖아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왜 그러냐면 불신앙에서 에덴에 타락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회복한 것이 영적 원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그걸 내가 받으니까 내가 평안하고 그렇게 살자. 그리고 당당하게 뭐라 하더라도 그냥 나는 소신껏 가요. 잘잘못 얘기 아니요. 주님의 심판할 거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몰라. 과연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건 알아서 나는 믿고 어시로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안 믿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세요. 뭐 어찌를 안 되니까. 그런데 기도 넣으셔. 왜냐하면 제가 이상한 짓을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나라 살려주라고 하고 이 나라 현재 사실은 그러고 있으니까 WC 잘못 이렇게 이 정부가 그렇고 있으니까 이건 그건 너무나 팩트잖아요. 내가 이상한 신비적인 얘기면 이상한데 내가 신천지 같은 얘기면 큰일 나버리죠. 나는 정확하게 성경 가지고 해석해서 성경 가지고 안 되면 쓰고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저는 이제 옛날에 2007년도에 온상이 100만 개를 선언했는데 저는 100만 개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분 예수님이 진짜 만났을 때 더블시 쓰러져 갖고 10일 동안 쓰러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한 번 정확히 그때 만나 예수님이 가장 정확히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 보좌 버리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저녁 내에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딱 한 말씀 보시더니 난 예수님 딱 만났는데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어. 그때 딱 한마디 되더라고요. 오은서 장로 100만 개 교회를 믿고 기뻐했다. 이제부터 본다. 그러고 하시더군요. 그 다음날 제가 천상에 올라갔어요. 자랑 듣지 마세요. 하나의 보좌가 갔다니까. 근데 딱 엎드리는데 황금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근데 이번 제시가에 보니까 뭐니까 천상의 보좌 앞에 황금 옷 입은 얘기가 나와서 내가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 자랑은 저는요 이건 정말 나한테 최고 체험이에요. 제가 보좌 앞에 엎드려 있었구나. 황금 옷을 입고. 엎드린 남아있는 옆에 사람도 있었어요. 다 황금 옷 입은 사람 옆에 있더라고. 근데 황금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황금 옷을 입고 내가 보좌에 갈 수 있는 영상이 아니고는 휴거 교회 못 만들어요. 저는 확실해. 진짜로. 내가 지성소 찾고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놈을 휴거 만들어. 자기도 못했는데. 나는 확신해. 근데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라라. 자, 그래서 마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얘기 때 강조 살려주고 그것을 계속했어요. 뚝딱 될 것 같아. 분명히 12시 전부터 나를 훈련시켰고 금식시켰고 그렇게 만들었고. 자, 예레미야 5장 1절 이번에 금요일 있을 때 이 한 사람 때문에 성이 나간다. 그 사람이 나라고 또 와서 그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 법을 들어요. 법을 들어. 그렇다면 황교안 장로 부인 최권사가 아까 전화 왔어요. 그때부터 들었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들었대. 그래갖고 박은희 전사 그 대표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 왜 그러냐면 지금 연결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큰 교회 목사를 몇 분 다녔대요. 근데 아무도 한 개 말 안 들어줘. 3개월 동안 말 안 들어. 4개 메시지 받았는데. 근데 딱
이게 내게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이번에 9월 20일 와갖고 저하고 당장 한 20, 30분 얘기해서 나라는 거예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분 음성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걸 큰 교회 목회, 그런데 큰 교회가 안 하니까 박영 목사를 세워 산다고 황교안 장도 그렇고 그 부인도 나한테 그 얘기더라고. 그 박영 목사를 통해서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한대요. 그러더라고. 한 시간 전에 통화했어요. 전화 와가지고. 이거 이제, 왜냐면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첫 번째 것이 한 9천, 7천, 만 개 떴어요. 두 번째 것이 이제 자꾸 추가한 거예요. 얼굴 나타내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사무실에서 그 메시지 전한 거 있어요. 두 번째 것도 한 6천, 7천, 세 번째 것도 3천 이렇게 따, 막 또, 막 하루 이틀 사이 이게 지금 이제. 그러면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오늘 어제 계속 내일도 와야지. 사람들이야. 전국에서. 난 만나보고 싶어. 그 댓글이, 두 번째 댓글에는 몇 사람이 자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댓글 들어가봐. 내가 하면 누구 다 나와. 나도 박영훈 목사가 이 나라, 그런 메시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전국에 다 들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우인이냐고. 그러면 나는 그래. 내가 다시 역으로 보세요. 앞으로 황교안, 그건 갑자기 만난 분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 박은혜 전도사람이 듣고 와갖고 이렇게 할 것이다고 한 달 전에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없어요. 그 이상한 일이 사건 난 거야. 지금 사건. 자, 역으로 생각해보라고. 황교안 장로 만난 지가 두 달 됐을까? 한 달. 그러면 석 달 전에 황교안 장로가 저한테 전화 와갖고 이렇게 만났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없어요. 없다니까. 전혀 길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연결되고 그분이 6월 달에 꿈꾼지 안 꾼지 나 모르고 그분이 뭐 반응 모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갖고 지금 일은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안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그래도 광주에서 애군도 한다 소문이 났은 게 그 정부터 얘기하고 그렇게 해갖고 연결된 거지. 그 내가 온 거냐고. 교인들은 좀 나갔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소문이 났은 게 연락이 왔을 거냐고, 왔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럼 미래 한 달, 두 달 있을 때 어차피 지금 두 달 전에 없었던 없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앞으로 두 달은 뭐지 몰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믿음에 고백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어. 벌벌 떨고 아무것도 없이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 살아야 되겠어. 나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뭐냐고. 지금 이번 주 사이에도 별 사건이 나. 엄청난 사건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모르게 큰 게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아니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힘이 연기를 교회가 예배 폐쇄해서 예배 회복되고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결론은 그래요. 뭐 너무 길게 얘기 저기 할 것도 없어. 비전은 바라본다는 건데 믿음 바란 것 같은 비전인데 저는 이걸 왜 그러냐면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많이 혼자 이상한 짓거리 이단 같은 짓거리 이건 오픈되고 아니 만 개 뜨고 댓글 올라오고 자기들도 들었고 보고 우리나라 중심병이 세력이 과연 환기한 될지 않는지 모르겠어. 나는 직접 하는 건 없어. 근데 하더라도 현재까지도 회개하라 복음 전하고 예배 회복하라고 하고 또 우리 박은희 주사 지금 저기 있네. 그래갖고 예배 회복한다고 막 울면서 보고 이게 지금 사람 만든 거냐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시죠? 좋아 안 좋아? 아니 적화돼갖고 이민 재판받고 수용소에 들어갖고 굶어 죽으면 쓰겠냐고. 저는요 정말 힘들다. 얼마나 제가 바쁘고 힘든지요. 오늘도 설교 몇 번째요? 세 번째요. 해봐 한번.
뛰어봐. 오후 2시하고 그 전에 또 신방 가고 해갖고 뛰어오고 그래갖고 준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그리고 여기 설교 전에 또 셀리드 모임 하고 막 뛰어오고 막 숨차갖고 그럼 얼마나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어. 내가 온 거 없이 그냥 물론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되고 생각 감동대로 오늘 이렇게 돼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잘 돼갖고 유튜브 뜨면 아 그렇구나. 아 유튜브에 박영우 목사는 직접 받은 것이 그렇게도 없나요? 오고 딱 계신 분 그 그렇게 했으면 좋겠냐? 나도 받고 있어요 솔직히. 근데 아까 내가 모세 얘기 넘어갔잖아요. 진짜 내가 그건 안 하려고 그래. 숨기려고. 그대로 정나라에 내가 두 번 하나 만났어요. 보여준 것도 있어요. 음성도 있어요. 근데 그거 나타내봐야 좋을 것이 없어. 난 알아. 한국의 연계들이 그래. 아, 나 뭐였지? 절대로요. 좋아할 리 없어. 그래서 내가 숨겨둬. 그 다음에 민족운동, 그때 민족운동, 나 그때 정확할 그때. 근데 책이 안 냈어요. 모세기도 안 냈어. 제가 안 썼다니까. 쓰면요, 또 구설수 오르니까. 내가 근다게, 누가 공격한다게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예정. 예정, 지금 예정 됐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누가 뭐라고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뭐 오늘 저기 또 그런 설교 하세요? 그럴 수 있겠지. 내가 입이 방정인 게 많은가 몰라. 근데 나는요, 답답한 게, 오늘 저녁에 이제 셀리더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번에 박인사 이렇게 한 것이, 처음에 그래요. 이, 사울, 이 아버지 나아기를 잃어버리고 찾으러 갔잖아요. 암나기 찾았잖아요. 처음에 만나, 참 만난 사람이, 목사님, 이런 성도, 그 암나귀 찾은 것으로 감동이 와요? 그래요? 뭐 암나귀 나간 사람 우리 성도 다시 온단 말. 그때 이번에 다시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한 것은요 잃은 양을 찾으려고 저한테 이렇게 은혜 줘 갖고 이 메시지를 박영 목사가 어? 그 정치수력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정확히 막 이제 박영 총무해라 아주 표박했잖아요. 근데 이거 들으면 나간 분들이 올 것 아니냐고. 그게 본인 식당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마치 우리 오윤경 집사하고 같은 교회도 막 둘이 딱 해갖고, 이제 그러면 찾으러 가라. 나간 사람들 바쁜데, 그러겠대. 그랬더니 오늘 셀리드에 우리 저 권사님 뭐라고 해요? 목사님. 오윤경이가 거기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오윤경이 또 데려가면 쓰겠어요? 뭐만 자라? 한번 나가다 가면 놔둬야지. 그 뭐 바꿔놓고 생각하면 오윤경 집사가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오윤경이 데려가면 쓰겠어요? 현재 그대로 끝내야 돼요. 그 말이고. 그리고 안 온다 이거 말이요. 뭐라고 대답을 그랬냐 그랬어. 아이고 하나님의 이른 양 찾으라고 내 양을 나갔으니까 이런 게 찾아라고 저번에 은혜 줘서 찾아와야 되지 않아? 맞아, 안 맞아? 저는요, 물론 어떻게 할지 몰라. 그 유튜브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 안 들을 거, 나 다 던져버렸으니까. 근데에서 누가 옵니까? 한 사람한테 오늘 새벽에. 응? 금방 왔다 갔다 한 분이니까. 어? 근데, 모르죠. 그러나 내가 최선 다해야지. 응? 그 본인이 받았으니까 가서 울든 알아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오. 하나님 아시겠죠?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라. 나는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이래갖고 일 못해요. 근데 나는 분명히 나 확실히 중2층 다쳤어요. 저 2층이가 딱 잤는데 하나님 울더라고. 새벽 예배다 그러더라고. 아니 주일 난 예배도 몇 번 이렇게 텅텅 비어갖고 1, 2, 3, 4부터 있는데 새벽 예배가 저 중2층 찬다? 아이고 목사님 좀 안 되면 어쩌라고 또 그런 말 할까 걱정하시면 나는 믿어요. 진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으면 돼. 그리고 그런 한 만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딱 하나
아무리 보여주면 내가 영성 있는 말씀 전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주님이 불이 떨어지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예정이면 돼요. 저는 그 믿음 가져요. 어차피 다윗이 아둘람굴 400명이 굴에 있었거든요. 쫓겨다니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 400명이 10년 이상 그렇게 거지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윗을 세워요. 거기서 400군인들이 훈련 얼마나 잘 받은지 그 나발의 그 양치인데 가서도 하나도 도적질 안 해요. 깨끗해. 진짜요. 옛날 그때 시대로는요. 치안이 뭐 있어. 군인들 가서 뺏어오면 되지. 전혀 그 짓거리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이요. 400군 확실히 훈련시키니까 깨끗하고 바로 정확한 군대가 딱 돼서 그런 군대 오늘 우리가 현재 있는 수가 그런 군대가 되면 되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못 해요. 교회는요. 한 몸이요. 아멘. 잘 들으셔요. 오늘 말씀이 우리 오늘 그 댓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열을 났는지 어떤지 그래갖고 오늘 이 설교를 내가 해버렸겠구나. 박영 목사 직접 못 받아갖고 여준사 그런 것이 올리요. 그런 비아냥하게도 오고 나 받은 것도 있어요. 내가 그러면 그 유부 띄우겠냐고.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지. 지금 우리들도요. 보세요. 오영경 집사가 그게 나왔는데 그러면 오영경에서 그게 데려가면 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또 맞네. 그래서 우왕좌왕한다니까 사람들이. 딱 주관이 없어. 하고 내가 대답했지. 하나님 이런 양차지라고 보였으니까 하나님 역사인데 안 따라가?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주관이 없는 사람 뭔 말하면 이 말하면 먹고 이 말하면 먹고 왔다 갔다 그래. 분명하게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뜻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건 무슨 교인 뺏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자 라반이 막 쫓아와요. 야곱 양 그때 딱 꿈에 일주일을 찾아가더니 라반한테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딱 그러니까 라반이 딱 끝내.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오라면 들리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벌벌 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믿으면서 벌벌 떨어요 항상. 근데 내가 다시 가만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기적적인 사건도 보여주고 그러나 저는 답은 알아요. 왜? 아까 내가 말한 몇 가지 있잖아요. 공개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거 있기 때문에 꽉 붙잡고 주님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주님. 그러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